회장님, 주주총회장으로 가실 시간입니다. 응. 송 사장은 방금 경찰에 끌려갔어요. 이걸 오늘 주주들한테 돌릴 겁니다. 송 사장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난 그 파일 문건이에요. 변호사가 검토를 다 끝낸 거지? 네. 기자들한테도 다 배포했습니다. 이 자식, 왜 이런 짓까지 한 거야? 덕분에 인생 완전 종 쳤죠. 너 어디니? 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. 자, 소혜라. 이제 마음 편하게 좀 살아. 아니, 싫어. 감옥에는 갈 수 없어. 아무도 못 찾는 곳에 숨어 살면서 당신을 지켜볼 거야. 날 이 꼴로 만들고 당신도 편하게 살 수 없을걸. 내가 매일매일 저주할 거니까.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.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나만 당하지 않나. 어. 나야. 어디야? 집. 병원 안 가고? 그냥 집에서 쉬려고. 병원 가는 것도 귀찮다. 잠깐 갈게. 아니야, 몸도 안 좋은데 나오지 마. 내가 집으로 갈게. 어. 어, 너 왔어? 그게 뭐냐? 야, 나 맞기만 한 거 아니야. 나도 많이 때렸어. 누가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래? 큰일 날 뻔했잖아. 당신 다쳤으면 애들 어쩔 뻔했어?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? 안 다쳤잖아. 안 다쳤으면 됐지 뭘 그러냐. 참나. 아, 왜 울려고 그래? 당신 애들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빠야. 아무리 회사가 급하다고 당신 목숨보다 중요해? 정말로 당신 잘못됐으면 애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뻔했어. 알았어. 잘못했어. 송영준이 100억 준다고 했다며. 왜 안 받았어? 100억 받아서 뭐하냐? 나 혼자 부귀영화 누려서 뭐한다고. 나중에 애들한테 얼굴도 못 들어. 그 사람 돕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. 그 사람 도운 거냐? 당신하고 애들 생각해서 그런 거지. 그래도 황 회장이 잘 되면 당신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. 그 전화 그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? 어쩜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.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데. 그래도 당신하고 통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었던지. 아유, 지금 생각해 목걸이 송연해지네. 고마워. 됐어.